중국 벤처기업의 산실 중관촌입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곳엔 스퉁, 렌샹 등 중국을 대표하는 컴퓨터 관련 업체 6천여 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중관촌 내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뭐 중관촌 내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다 주가가 올라갔어요. 중관촌은 젊은이들에겐 한국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신세대의 후상인 장차오양과 왕지동도 바로 이곳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중관촌에서 시작된 벤처 열풍은 지금 대학가의 중관촌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전거 물결과 첨단 인터넷 광고가 공존하는 곳. 중관촌에 들어서면 중국의 과거와 미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용산 전자상가를 연상케 하는 전자상가엔 평일에도 인터넷 관련 제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작년 말 700만 명이던 인터넷 가입자가 벌써 1,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불과 반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벤처 기업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중관촌에 터를 잡은 첨단 기술 업체는 약 7천 개. 지난 한 해 동안만도 무려 1,200여 개 업체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중관촌은 한적한 교외에서 벤처 산업의 산실로 탈바꿈했습니다. 중국 최초의 중국어 웹사이트인 진화닷컴입니다. 지난 98년 개설된 이 사이트의 가입자 수는 벌써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2년이란 짧은 기간에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이트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미국과 대만, 홍콩에도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今天很多的这个人把互联网比作淘金呢，我觉得不无道理。应该说，这个互联网作为信息时代的一个这个急行军呢，应该说受到了很大的一个关注。对于整个这个社会的这个投资界来讲，也是如此。 창업자본금 60만 달러로 시작한 이 회사의 자산 가치도 지난 4월 나스닥 상장 이후 급격히 증가해 이미 미화 15억 달러를 넘습니다. 28살 어린 나이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쥔 왕지동 사장은 이제 신세대들에겐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网民的多少显然决定着这个行业是否成熟，显然决定着这个行业的这个盈利的情况、运营的情况。那么我相信呢，就是说这个中国将会是在新的世纪的前十年就会变成这个一个互联网大国，一个信息大国。 소후의 장차오양 사장 역시 신세대들에겐 선망의 대상입니다. 장차오양 사장은 미국 MIT에 유학한 후 귀국해 지난 98년 포털 사이트 소후를 창업했습니다. 현재 하루 1,500만 명이 소후의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있고 200만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할 만큼 중국 최대의 웹사이트로 성장했습니다. 当初我在94年的时候在麻省理工学院 看到了 Netscape 的崛起，意识到了 Internet 互联网，正在变成一个非常重要的事情，所以我就想做一些能够结合这么一个重要的事情和我的背景，就是来自于中国，那么就做一个服务于中国的互联网公司。외국 자본과 기술로 창업한 것도 소후의 특징입니다. 인텔 등 미국 기업들로부터 5천만 달러 이상을 유치했고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我们应该有几千万美元，来，但是现在还没有完全花掉。我们的未来的计划是，一方面呢，现在还有充足的资金，来持续的高速的发展。另外一方面呢，我们也希望通过在纳斯达克，在这个纳斯达克股票市场上上市，来融得更多的资金。 인터넷 회사의 기업 설명회가 있는 날이면 유명 언론사의 기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我们在座的呢是来自全国各个省的宣传部主管新闻的这个新闻官。
그만큼 인터넷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像我们这样传统的媒体、报纸、电台、电视台，还是像我们这样的期刊，大家都认识到，进入二十一世纪，面临着这个网络的时代，如果不采用高新技术，将来我们这传统媒体肯定是会死路一条。 대부분 신문의 지면엔 하루도 빠짐없이 인터넷 관련 기사들이 실립니다. 인터넷 관련 기사가 없으면 구독률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하다못해 중간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주가가 무려 10배가 올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는 인터넷 기업도 아니고 그 토목공사는 자그마한 회사였어요. 근데 중간촌이라는 이름 때문에 무려 주가가 10배가 올라갔어요. 베이징대, 칭화대 등 중관촌 인근의 대학들도 재학생들의 창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칭화대에서 재학생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만든 창업지원센터입니다. 현재 이곳에 입주한 업체는 12개. 사무집계에서 자본금 융자까지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자우단도 6개월 전에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기업 정보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해 50만 위안으로 시작한 회사의 자산 가치가 1억 위안을 넘었습니다. 국내에 2,000여만 개 주석의 기업, 这个企业规模数量是非常大的。那么，而国内的企业的整体的信息化水平是相对偏低的。那么，我们觉得，就未来加入WTO啊什么这些以后，那么，嗯，这个加入经营全球化竞争，这个企业它对信息的掌握利用能力，这是它。 这个 경쟁의 큰다는 요소. 젊은 벤처 사업가들의 성공은 대학가에도 인터넷 열풍을 몰고 왔습니다. 대학 내에서의 인터넷 관련 기업 설명회는 이제 흔한 일입니다. 굳이 창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행사는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베이징대 졸업생의 초봉이 2천 위안 정도인데 비해 프로그래머는 수만 위안까지 받는 고소득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중관촌은 지금 새 건물을 짓고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28조 원을 투자해 실리콘밸리를 따라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자 1억이라는 시장이 과연 또 다른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 인구 인터넷 사용자 다 해봤자 지금 전 세계 지금 인터넷 사용자 1억을 좀 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1억 인구가 나온다면 이건 세계적인 경쟁력이죠. 한국 기업들도 이제 막 중국 시장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중관촌에 설립한 중국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지원센터입니다. 이곳에 입주할 업체는 한글과 컴퓨터 등 모두 17개. 국내에서 이미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현지 업체들과 경쟁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면 우리 그 프로그램이 중국 내에 어느 정도 발을 내릴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본 단계에는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그런 좋은 기술력, 좋은 아이템들이 한국에서 이미 성공된 아이템들이 많은데 그거를 지금 놓친 시기를 놓친다면 나중에 가서 뭐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예상 인터넷 가입자 1억,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 시장이 아직까지 확실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관촌에서 시장 선점권을 확보하기 위한 힘든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